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여기는 판교입니다. 판교 신도시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오늘 판교 현대백화점 볼 건 아니고요. 현대백화점 길 건너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죠. 푸르지오 그랑불,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아파트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판교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현마을 1단지죠.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아파트 판교역 역세권에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아파트고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제가 청약을 넣었다가 39평 청약을 넣었는데 미끄러졌죠. 아, 당첨됐어야 되는데 차라리 좀 큰 평수를 청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아파트입니다. 자,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아파트는요, 14개동 948세대 아파트고요. 2011년 7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199%입니다. 자, 그랑불, 푸르지오는 알겠는데 대우건설인데 그랑불이 도대체 어느 건설사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랑불은 서해건설입니다. 서해건설하고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자, 가격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용 84가 없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용 101제곱미터 39평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2월 12층이 19억 3,500만원. 와우, 19억 3,500만원 거래가 됐었고요. 와, 2022년 4월 더 올라갑니다. 14층이 27억 3천만원. 아이고, 배 아파라. 내가 당첨됐어야 되는데. 자, 27억 3천만원 최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2023년 3월 최근이죠. 18층이 24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아니, 얼마 안 떨어졌네? 그렇죠.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야, 가격 방어력 끝내주는데요. 자, 네이버 매물 한번 보니까요. 24억, 25억 정도의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마이너스 10% 정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굉장히 방어 잘 하고 있습니다. 37평 한번 볼까요? 37평은 2021년 9월 26억 5천만 원.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39평하고 비슷하고요. 26억 5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 2023년 3월 최근 22억 3천만 원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39평이 마이너스 12%, 37평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 뭐 3월, 4월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됐기 때문에 거의 뭐 마이너스 10%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 가격 방어력 좋고요. 물론 최고의 아파트죠. 뭐 판교역에 현대백화점에 아파트도 잘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든 아파트고요. GTX도 금방에 GTX-A가 성남역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4통 8달 교통에 아파트 입지도 좋고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학군까지 좋은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야, 백현마을 2단지도 제가 임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랑불 아파트가 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백현마을은 그냥 안 가고 이렇게 그랑불 아파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현마을 2단지도 제가 가격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푸르지오 그랑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현마을 2단지 아파트는요, 13개동 772세대 아파트고요. 2009년 12월 입주했습니다. 용적률은 183%고요. 자, 가격 한번 보죠. 여기도 101제곱미터 39평 볼 텐데요. 2022년 1월 3층이 22억 원 거래가 됐었고, 와, 2023년 4월 9층이 18억 9,500만 원 거래가 됐네요. 자, 그랑불이 27억 정도 최고가 거래가 됐었는데 여기 백현 2단지는 아무래도 민영 아파트는 아니고, 그렇죠? LH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월 9층이 18억 9,500만 원. 역시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 12%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가격 방어 잘하고 있다. 역시 판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자, 네이버 매물은 백현 2단지 같은 경우 20억에서 21억 정도. 그렇죠? 21억, 22억. 21억 9,5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거의 가격 방어력은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흐름 탄다면 판교는 거의 뭐 하락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상승 가까이, 최고점 가까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판교의 랜드마크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와우, 아파트 조경이 너무 멋져가지고요. 오늘 엔딩은 제 얼굴 안 나오고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를 보면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들 조금씩 거래량 회복되면서 가격도 회복되는 흐름인데, 자, 판교도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2020년, 2021년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거래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자,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최고점 대비 가격이 방어 잘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12%, 뭐 10%에서 15% 사이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 잘하고 있고요. 워낙 좋은 아파트고, 자, 현대백화점의 인프라에 교통에 향후 GTX-A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의 가치는 높다. 특히 그 판교 테크노밸리 고급 비즈니스 수요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교는 아마 거의 서초구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최고 포식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흐름이 죽는다면 판교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최고 포식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